주현영이라고 이분도 모르시죠? 네,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. 예, 주 현영. 현 영. 영. 1996년 1996년 1월 14일이요. 1월 14일. 이분에 대해서. 이분은 정말로 그냥 어디다 내놔도 살 수 있는 분. 이렇게 말을 할게요. 정말 추운 겨울에 옷 다 벗겨놓고 태백산에다 풀어놨어, 이분을. 냅뒀어. 그래서 그래도 살아나올 사람. 경찰서 갑니다. 왜요? 거기다 왜 벗겨놔요? 아니, 그 정도로. 아, 그 정도로? 어, 성격이 강하신 분이고, 인내력이 강하신 분이고, 사주롭게. 내가, 우리가 이런 말 했죠. 바위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, 거기서도 내가 그 열매를 거둬서 먹고 살 수 있는 사주록을 가지신 분이고, 또 이분이 성격이 은근히 급해요. 그리고 이 우리가 승부력이라고 해야 되죠. 승부력이 엄청 강하시면서 모든 면에 여러 가지 면에 타고난 소질을 가지고 있고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. 그러면서 사람을 너무 웃길 줄도 알고 또 배려할 줄도 아시고 여러 면으로 그러면서 선배들이면 선배들, 후배들이면 후배들 많이 챙기는 경향도 있지만은 한 가지 꼭 정말 결정적일 때는 자기 중심 너무 많으신 분. 그것만 조금 유의하고 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이분이 이분을 보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나 봐요. 내 속마음은 숨겨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숨긴다는 뜻이에요. 이건 숨기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나 이것까지 속이는 것까지 푸세요.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내년 내후년에 내가 삼재라도 내가 삼재라도 내년 내후년에 삼재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치겠지만은 그래도 대박은 여전히 날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 보면 자꾸 웃음이 생각이 나요. 정말 가슴속에 사람을 그렇게 웃겨주는 거 웃겨주는 그런 마인드는 있는 것 같아. 배려는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랬잖아. 1, 2년 삼재라고 다 나쁜 기운은 아니다. 이분이 삼재 때 오히려 남들보다 더 잘 나갈 것이다.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로만은 승부력을 가지신 분은 아니다.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대로 우리 용용이가 똑같은 분. 우리 용용이가 누군지 알죠? 용사장.